여러분들 오늘은 사펑에서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총 프라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신화 등급의 파워 피스톨 설명창을 보시면 공격 속도는 3.33에다가 피해량은 113, 그리고 헤드샷 피해량 배수가 150%에다가 치명타 피해량 100%,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져 있네요? 로그의 자부심이자 기쁨입니다. 프레주디스 파워 어설트로 저걸 제압하면 잠시 동안 프라이드가 탄환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프레주디스라는 라이플 한번 써볼게요. 자, 프레주디스 이걸로 저걸 제압하면은 잠시 동안 이게 총알 모아야 된다. 오, 총알이 안 떨어진다. 그죠 여러분들, 이 둘을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레주디스 안 써요. 그냥 얘만 쓸 겁니다. 그리고 첫 사격은 반드시 치명타가 들어갑니다. 첫 사격 아무리나. 오, 치명타. 그리고 플레이어의 체력이 높으면 헤드샷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정의 적에게 주는 헤드샷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얘는 애초에 헤드를 쏘라고 난 무기예요. 일단은 이 총을 쏴보기 전에 디자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권총치고 사이즈가 정말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만화 중에 헬싱이라고 있는데 거기 나는 권총 같군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 총구가 이렇게 보이죠? 제가 바로 한번 총을 쏴볼게요. 연사량은 이 정도, 그리고 장전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총기 같은 경우는 부착물을 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코프는 카네츠쿠, 총구에는 시터스 소음기를 달아드립니다. 소음기를 꼈더니만 데미지가 살짝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치명타 피해량이 늘어났거든요. 소음기를 달았더니만 총이 훨씬 길어졌죠. 제가 이 무기를 바로 한번 써볼게요. 은신 상태에서 머리에 톡! 4238 치명타.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른 무기도 써볼게요. 여왕 폐하 톡! 치명타. 이번엔 플랜 B, 여기에도 장비를 똑같은 거 껴주고, 자 헤드 1400. 여러분들 권총 중에 헤드샷 데미지가 4000이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몸샷도 한번 써볼게요. 몸샷 426, 다리 972, 머리는 4000, 3800. 여러분들 근데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노려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맞으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싸워야 됩니다. 산디비스탄 플레이, 머리에 톡 4000, 그리고 산데비산에 끝나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없애야 돼요. 이게 사펑입니다 여러분들. 산데비산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게임의 재미가 달라집니다. 헤드샷, 그렇지. 산데비산 안 써도 뭐 그냥 톡 톡, 그렇지. 톡. 여러분들 사이버펑크의 임무 같은 경우는 은신 플레이가 많이 요구됩니다. 제가 다른 임무 하나 해볼게요. 자, 절도 미션, 켄다치 공장에서 문서를 탈취하십시오. 저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 문서를 뺄 겁니다. 그냥 산데비산 쓰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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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여기서 머리를 톡. 자, 그리고 바로 시체를 치워드립니다. 걸리면 안 돼요 이거. 자, 여기다가 시체를 넣어주고 톡.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 이게 바로 은밀한 플레이야. 그리고 톡. 여기 들어가면 되죠 이제. 여기서 데이터 탈취. 그리고 이제 나가면 끝이죠. 산데비산 쓰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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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무도 몰라 그럼. 뛰어 도망가. 됐어요, 미션 클리어. 멋진 일처리야. 제가 저격총이랑 헤드샷 데미지를 비교해볼게요. 얘는 피해량도 훨씬 강력하고 헤드샷 피해량 배수가 무려 300%. 일단 머리에다가 쏴봐. 2400, 2400. 이게 4000 안나오는데? 확실히 프라이드가 헤드샷 버프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는 난장판 속에서 한번 싸워볼게요. 머리 쏘고 머리 헤드. 여러분들 근데 다수의 적이랑 대치할 때는 산데비스타 없으면 싸우기 힘들어요. 무기창에 메인 무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군요. 이럴 때는 에레보스. 그렇지. 아이고 속천하구만. 어, 맥스텍 왔다. 맥스텍. 제가 맥스텍을 프라이드만 써서 잡아볼게요. 산데비스탄 헤드 537,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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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어우 좀 가만있어 임마. 가만있어, 좀 가만있어, 가만있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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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산데비스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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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자, 잡았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드만 써서 맥스텍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요 은밀하게 헤드만 톡톡 쏠 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